지난해까지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었다는 이덕준 변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분양가 심사를 담당했었다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다 같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기 전이었어요. 모델하우스를 그랬을 거예요. 공개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둘러본 뒤 본격적인 분양가 심사 회의가 열렸다는데요. 이날 회의는 평소보다 훨씬 치열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논쟁이 그거죠. 기존 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2차 분양가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1차보단 낮추느냐 올리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던 거죠. 같은 회사가 같은 부지에 지은 아파트. 그런데 업체가 신청한 분양가가 달랐습니다. 그 전에 분양했던 가격보단 떨어뜨리게 되면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 선정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뭐 경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 것이지 떨어뜨리는 것에 우리가 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당시 분양가 심사 회의록입니다. 건설업체 이윤도 생각해야 한다는 쪽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쪽의 입장이 나뉘면서 분양가를 올리자는 의견과 내리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건데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투표함까지 동원됐습니다. 결국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공개됐습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저도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시행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만나뵙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오지 마라. 그 자료 가지고 다 설명 듣고 다 검토를 하니까 만날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심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좀 더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죠. 전주시는 왜 분양가 심사를 공개하게 된 걸까? 지난 2015년에 분양한 이곳 아파트에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면서부터인데요. 700만 원대 중반이던 가격이 800만 원을 넘자 분양가를 낮추라는 민원이 폭주했고 대안으로 분양가 심사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실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까? 시에서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승인을 안 해주고 분양가 못 올리게 하니까는 강서럽잖아요. 싫죠. 전주가? 네. 그 사람들이 흑자를 내야 되는데 시에서 규제를 안 해줘. 전주가 최고 빡빡이에요. 시장이 막 눌러. 그동안에 쭉 눌러.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막 다른 데도 비교하고 하는데 눌렀어요. 분양가가 마음대로 못 받아. 전주시의 결단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원은 줄었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평균 그 분양가 그 가격을 깎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분양가 심사를 하고 이렇게 분양을 하고 나면 이제 업체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분양가 금액은 이렇게 좀 다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만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공개하면서 분양가가 더 깎였습니다. 아니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되냐? 아 저는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모를 때가 더 무섭다니까요. 모른다는 말이 업자는 알고 일반인은 모르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한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고 업자도 알고 그러면은 그 열린 운동장에서 다 보고 있는데 뭐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구조적으로 안 되지. 그런데 로또 분양이라던 위례 지역 주변 집값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매로 튀어나온 게 있어요 지금. 아우 네. 2억은 빠졌죠. 앞에 그 금매 하나 있는데. 예, 11억까지 갔어요. 11억에 너무 많이 없었던 거야. 금매. 이것도 금매. 네, 그것까지 했던 거. 7억.
이대로 주변 시세가 떨어진다면 그때도 로또 분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예,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 집값이 떨어졌을 때 경매로 넘겨야지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은 진짜 로또 맞은 건 누구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올라잖아요. 네. 분양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공사들 아닙니까? 네. 시공사들 올라 당연히 로또 맞았겠죠. 로또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는 뭐 부동산 시세랑 상관없이 바로 로또 맞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맞아버린 거죠. 분양이 성공하면 바로 맞아버린 거예요. 분양계약을 처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공공이 분양, 택지 분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서민들보다는 이제 민간 업체들이 벌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로또는 그쪽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로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로또였죠.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로또는 개발업자의 몫이었고 주변 집값은 불안하기만 한 상황. 믿었던 로또 분양의 배신입니다.